강아지들한테 리더십을 올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자원에 대한 컨트롤이다. 안녕하세요. 설채현 행동학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우리가 이걸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업로드 됐던 영상 리더십 프로그램의 첫 번째 칭찬 세팅 보셨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행동해야 되는 칭찬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프리퀄이죠. 영편! 왜 설채현 수의사는 자꾸 서열이라고 하지 않고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가? 서열은 뭐고 리더십은 뭐고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리더십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열이 뭘까요? 서열 얘기하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서열이 뭔데요? 우리 반려견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했듯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지만 뭐 서열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서열이 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반문하죠. 아니 뭔지도 모르면서 왜 자꾸 서열 얘기하냐. 그래서 오늘 서열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리고 서열 이론의 역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 서열 이론의 역사 제2차 세계대전까지 넘어갑니다. 이분이 잘못했네. 이 쉔켈이 잘못했어. 동물학자 루돌프 쉔켈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서열 이론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늑대를 잡아왔습니다. 한 무리의 늑대를 잡아온 게 아니라 여기서 몇 마리 여기서 몇 마리 이렇게 잡아와서 관찰을 했어요. 펜스 쳐놓고 거기에다가 늑대들을 몰아 넣은 다음에 이제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미친 듯이 싸워요. 막 어우 장난 아니에요.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뭐 다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나서 힘이 제일 센 싸움을 제일 잘하는 늑대가 알파가 되고 이 알파 먼저 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면서 이 뭔가 규칙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러면서 서열 이론이 만들어졌고 걔는 늑대와 유전자가 거의 99% 같기 때문에 걔들도 똑같을 거야 걔들도 이런 서열 이론이 맞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열을 통한 교육이라기보단 훈련이죠 훈련을 시작을 했던 거죠 보호자가 힘으로 제압을 해서 내가 이 개보다 서열이 높아지면 내가 모든 자원을 다 독차지한다고 얘가 생각을 할 거니까 얘가 내 말을 다 잘 들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게 제2차 세계대전 때 루돌프 쉔켈 이 사람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이 동물학자가 쉔켈의 제자였던 걸로 아는데 데이비드 미치라는 동물학자가 아 이거 뭔가 조금 껄쩍지근한데? 라고 생각을 해서 뭘 해봤냐면 잡아와서 인위적으로 가둔 공간이 아니라 자연 상태의 늑대를 한번 관찰을 해봤더니만 어? 예전에 연구할 때랑은 좀 다른데? 라는 게 보인 거예요 애들 별로 안 싸워요 가족 위주로 무리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원도 알파가 무조건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베타가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하면서 막 먹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글에서 찾아보잖아요 늑대 서열 이론 이런 거 영어로 쳐보면 어떤 사진들이 나오냐면 이 사진처럼 아니 만약에 알파가 먼저 다 가져가면 혼자 먹고 있겠죠 먹는 걸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뭐 사냥감을 가지고 다 모여서 같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비드 미치는 예전에 이 서열 이론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쉔켈이 죽으면서 내가 잘못했어 하고 죽었다고 무엇이 잘못됐냐 늑대는 영역이 엄청나게 넓은데 실제 늑대 영역보다는 훨씬 좁은 공간에 가둬놨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무리의 늑대를 잡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역이라는 자원은 부족해지죠 사람도 그렇고 모든 동물들은 자원이 부족하면 싸웁니다 자 여기서 근데 벌써 힌트가 나왔어요 동물학에서 서열은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솔직히 사람도 서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서열이 있죠 제일 높은 사람이 우리 회사의 순이득에서 먼저 접근 권한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높은 사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한테 오는 이게 이제 서열이 되는 거죠 막 보호자님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 우리 애가 나보다 서열이 높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보죠 보호자님 밥 먹을 때 얘가 먼저 와서 보호자님 물고 쫓아낸 다음에 먹으려고 하나요? 밥 먹을 때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하나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여쭤봐요 그럼 거의 다 아니라고 하죠
근데 서열이 높으면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이니까 먹을 게 있을 때 자기 사료보다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게 어떻게 서열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저는 반문하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소유공격성 보이는 아이들은 그러면 나보다 서열이 높은 거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소유공격성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장난감 아니면 위치도 돼요. 영역방어공격성도 어떻게 보면 소유공격성인데 방에 들어가 있는데 보호자 들어갈 때 막 공격성 보인다거나 소파에 먼저 올라가 있는데 보호자 가면 공격성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막 TV나 유튜브에서 서열 문제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서열은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이지 내 거를 뺏으려고 할 때 지키는 거는 서열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나한테 월급을 줬어요.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와서 이거 나한테 달래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사장님보다 서열이 낮아도 이걸 주시겠어요? 이게 준 게 그 사장님의 서열이 높은 거예요? 아니죠. 내 건 지키고 싶어요. 작은 거지만 우선 내가 먼저 가져가면 이건 지키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동물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소유공격성 같은 경우들은 이걸 서열로 무조건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여쭤봐요. 소파에서 공격성 보이는 아이들 내가 먼저 소파에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올라와서 나를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대부분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 소파에 얘가 먼저 올라와 있어요. 보호자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육을 잘 못한 경우들에는 이 소파가 내 거가 돼요. 근데 이건 서열에 의한 공격성은 아니다. 내 걸 지키려고 하는 소유 공격성이다. 그리고 소유 공격성은 서열과는 딱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걸 동일시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진화적으로 개들은 자기네들끼리는 어느 정도 서열을 가져요. 먹을 거, 장난감, 놀이, 아니면 보호자의 입품받는 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끼리는 서열을 가지지만 사람의 서열을 전복하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강아지들이 보호자를 공격할까요? 무는 경우들 있잖아요. 솔직히 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반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좀 서운해하실 텐데 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엄마 아빠랑 많이 싸웠고요. 제가 수의사 되는 것도 싫어했고요. 제가 행동학하는 것도 싫어했었어요. 근데 다 그냥 제가 좋아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단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서열이 낮아서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뭔가 서열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저 같은 성격은 더 반항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반항을 한 이유는 부모님이 나보다 서열이 낮아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충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열이란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리더십이랑 다른 게 뭘까? 서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려동물 언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나의 힘과 공격을 통해서 상대방의 항복을 얻어냈을 때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 서열적인 부분이고요.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강압을 사용하지 않고요. 긍정적인 방법, 그러니까 칭찬이나 리워드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리더십입니다. 강아지들이 사람의 서열은 전복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기네들끼리는 어느 정도 서열을 가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서열도 루돌프 쉔켈이 말한 것처럼 강하지 않아요. 어떤 서열을 가지냐면 유연한 서열을 가진다라고 해요. 이 유연한 서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열과 상당히 유사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때를 보면 축구할 때는 축구 제일 잘하는 친구가 어떻게 보면 리더이자 우리가 흔히 아는 서열 1위가 돼요. 그런데 조별과제 같은 거 할 땐 어때요? 축구 제일 잘하는 친구가 되나요? 아니면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가 되나요? 아니에요. PPT를 제일 잘 만들거나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가 이제 암묵적인 서열 1위 리더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요. 상황별로 바뀌는 걸 유연한 서열이라고 하고요. 강아지들도 상황별로 바뀌어요. 다견가구이신 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다견가구에서 보호자의 이쁨을 받을 때는 A라는 애가 먼저 받는데 뭔가 간식 먹고 사료 먹을 때는 B라는 애가 먼저 먹고 무조건 제일 싸움 잘하는 애가 혼자 다 먹는 경우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서열은 강아지들보다 높아요. 자꾸 내가 강아지보다 서열이 낮다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뭐가 모자른 거냐? 리더십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을 올려야 돼요. 제가 이 리더십 프로그램을 시리즈별로 계속 업로드를 해드릴 건데 우리 보호자분들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회사에서 보면 착한데 능력 없는 상사 같아요. 착한데 능력 없는 상사면 어떻게 돼요? 우선 이 사람은 착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평상시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가 내려왔다. 이 능력 없는 상사를 보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규칙도 없고요. 뭘 나한테 하라고 얘기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믿으면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대부분 우리나라 강아지들의 현실이에요. 아주 잘해주진 않아도 규칙이 있고 능력이 있는 상사라면 어때요? 평소 때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도 않아요. 뭐 잘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좀 안정될 거예요. 거기다 뭔가 어려운 일, 프로젝트가 딱 내려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 사람 말만 잘 들으면 만사 오케이야.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 프로젝트 대박 날 거고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불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상사가 돼야 돼요. 아예 그냥 입버만 하고 아무것도 안 시키거나 막 힘으로 제압하면서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둘 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게 전문 단어도 있더라고요. 로드니 데인저필드 신드롬이라고 해서, 보호자가 리더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안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는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싫은데 만난다거나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거나 이런 걸 계속 경험한 개들이 보호자를 믿을 수 없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격성과 문제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죠.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말을 통해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선택이나 내가 어떤 말을 쓰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이 사람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경우들 많아요. 근데 강아지들이랑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뭐냐? 자원을 통제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듣고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과 똑같구나. 제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SK텔레콤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한테 반항을 하면 어머니는 저한테 가장 중요한 자원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핸드폰 끊기는 게 싫으니까 엄마한테 이제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라 엄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충분히 더 흥분을 가라앉히고 대화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사회에서는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강아지들한테 리더십을 올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자원에 대한 컨트롤이다. 그래서 나온 게 영어로는 NILIF예요. Nothing in life is free. 그래서 저는 이거 어렵잖아요, 영어는. 그래서 한국어로 바꿨습니다. 아세공, 아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이제부턴 리더십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반려견들이 필요한 모든 자원에 대해서 공짜로 주시는 걸 전 추천드리지 않아요. 모든 자원은 보호자 거고 내가 시킨 걸 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다 먹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먹을 때 당연히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장난감도 그래요. 그냥 던져주지 마시고 앉아 기다려라도 시키고 잘했을 때 옳지라고 얘기하고 던져주는 거. 산책 나갈 때 문 밖으로 나가는 거. 이것도 우리 반려견이 원하는 자원이에요. 이것도 그냥 무조건 너 마음대로 나가 이게 아니라 내 말 잘 들으면 나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보호자의 리더십이 올라가게 되면서 무능력한 상사에서 능력 있는 상사로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들 다 이거 일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리더가 얼마나 힘든데요. 내가 생각해서 뭔가 해결한다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근데 누가 시킨 대로 해서 다 잘 풀리잖아요. 이보다 행복할 순 없어요. 그걸 우리 보호자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복잡한 것들이 있겠죠. 강아지들의 언어도 알아야 돼요. 얘가 지금 이 상황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래야지 신뢰감이 생기고 리더십이 올라가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아세공을 잊지 말고 우리 반려견이 원하는 자원들을 내 손에서 나오게 해주고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었을 때 나오게 하는 것만 해줘도 보호자의 리더십은 차근차근히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올라갈까요? 리더십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회사에서 능력 없던 상사가 갑자기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까지 말 한번 한다고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뀌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꾸준히 이어져야지 밑에 있는 직원들이 좀 달라졌구나, 내 말 잘 들으면 다 해결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꾸준히 이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모든 보호자들은 벌써 서열이 개들보다 다 높습니다. 근데 뭐가 떨어지는 거다? 리더십이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 이 리더십을 높여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첫 번째 말씀드린 자원을 컨트롤하는 방법. 모든 자원은
우리 강아지 게 아니에요. 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샀지만 우선 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내 말을 잘 들었을 때 주는 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저는 자원 컨트롤 하기 이전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갈등 피하기. 뭔가 일부러 갈등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일부러 갈등을 만들어서 그 상황을 계속 만들게 되면 이 맥락을 모르는 행위들에 대해서 공격성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발톱 깎기, 빗질하기, 목욕하기, 얘네들은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서 신뢰감이 깨지고 보호자 리더십은 다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피할 수 있는 갈등들은 피하는 게 나아요. 우선 이걸 피해서 보호자와의 신뢰감을 쌓고 리더십을 올린 다음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지 일부러 막 갈등을 만들어서 공격성을 계속 보이게 하면 싫다라고 하는데 보호자는 계속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공격성이 습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리더십을 높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견이 되기 위해서예요. 강압적이고 제압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분명히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애들은 대부분의 학습성 무기력증에 걸리게 돼요. 이유를 모르고 혼나게 되면 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걸 우리가 학습성 무기력증이라고 하고요. 이런 학습성 무기력증은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힘으로 제압하면 해결될 것 같은 거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리더십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을 컨트롤하고 동물로서 좀 이해하면서 싫어하는 것들을 최대한 안 하게 한다거나 좋아하게 하는 교육을 하면서 리더십을 올리는 게 보호자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면서 애완견이 아닌 반려견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란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놀러 오세요. 안녕.